교회를 먼저 생각해요. 큐티하니 친구들,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?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.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.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. 바울 아저씨, 오늘만 해도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다들 아저씨를 미워하고 싫어했어요. 그런데도 계속해서 전도를 하실 생각이세요? 맞아요. 옆에서 보는 제가 다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는걸요. 이제 안 하면 안 될까요? 아이고, 큐티랑 하니가 많이 지쳤나 보구나.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니까 힘들지? 물론 그래서 힘든 것도 있지만, 조금 있지만요. 바울 아저씨가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커요. 이러다 아프시면 어떻게 해요? 맞아요. 여기는 병원도 없는 것 같고 바울 아저씨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, 저희 큐티와 한이가 있지만 아직 저희는 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는걸요?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.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야. 사명이요? 응, 사명.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머릿속과 이 마음속에는 오직 교회 생각뿐이란다. 교회 생각뿐이라고요?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교회된 사람들이 더 잘 지낼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끼고 섬길 수 있을까? 이런 생각들로 가득하단다. 와, 바울 아저씨가 이렇게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. 아이고, 아니야.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. 왜요? 왜냐하면 나에게는 예수님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야. 아저씨가 먹고 자는 것보다요? 그럼 그럼. 내가 먹고 자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. 필요하면 다 채워주실 거야. 와, 정말 대단하세요. 아직 어린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저씨 말을 들으니까 반성하게 돼요. 그렇구나. 어떤 반성을 하게 됐어? 저는 사실 교회에 있는 물건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소중히 생각하지 못했거든요. 함부로 막 쓰기도 막 했어요. 저도 같은 G학교에 있는 친구인데도 먼저 인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. 먼저 인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. 그랬구나. 이제부터라도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? 네, 맞아요. 그래야겠어요. 하니야, 너도 그럴 거지? 그럼 그럼. 몰라서 그랬지. 알면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나 하니잖아. 오늘도 바울 아저씨랑 함께 너무 유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. 맞아, 아저씨 계속 전도여행 떠나실 거죠? 그럼, 큐티와 하니도 계속 함께 할 거지? 그럼요, 함께해요.